Times. 네, 이분 시그니처를 우리가 녹화한 게 벌써 5년이 지났네요. 네, 저는 이런 음악을 하시는데 왜 에피폰을 쓰시는지 참 의문이 듭니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걸로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럴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딱인 것 같은데. 딱 저걸 저걸. 이번에 저기 몰라 샤벨로 그냥 갈아타시지. 참 선택이 특이해. 네, 그죠. 네, 특이합니다. 뭐 저희가 예전에 5대 정도의 시그니처 모델을 했었어요. 네. 2013년, 4년, 2017년 이렇게 해서 5대를 통했었는데 매트 히피 시그니처입니다. 매트 히피가 밴드 트리비움의 기타 보컬로 밴드. 유명한 네. 분이죠. 네. 그 약간 혼혈인데 미국인인데 일본에서 태어난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지금 생각 막 나네. 네, 동양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미국인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원래는 머리가 이렇게 좀 있었는데 그 파마 머리로 이렇게 짧은 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머리 삭발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탈모가 좀 진행 그쵸. 중이시거나 아니면은 뭐 됐겠죠. 스타일에 뭐 큰 변화를 주고 싶으시거나 그 뭔가 인상이 웃으면 되게 선하고 귀엽단 말이에요. 예. 근데 노래 시작하면은 브라 이거 그롤링을 엄청 하시잖아. 근데 또 그롤링만 하는 건 아니고 일반 보컬도 부르는데 미성으로 하다 갑자기 하고 막 기타 하는데 다 끝난 다음에 막 이렇게 해맑게 웃어. 되게 뭔가 그런 갭이 엄청 예. 갭에서 오는 매력이 아주 많은 그런 캐릭터. 그렇죠. 네, 다중인격자 아닐까? 다채로운 매력이 있다고 해석을 네. 해보죠. 네, 매트 히피. 저도 예전에 트리비움 7연이 나왔을 때 트리비움 곡을 제가 시연곡으로 종종 썼었는데 생각이 안 나요. 뭐 무슨 곡이었는지. Down from the sky 맞아. 와, 와! Look down the sky에서 Down from the sky까지 찾아갔어. 네. 맞아요. 제가 그 노래를 7연용으로 이제 리프를 카피를 해가지고 시연곡으로 종종 썼었는데.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은총이도 없지. 네. 정마도 없지. 아무도 없을 때 예, 제가 폭발물을 그냥 혼자 칠연하고 바리톤하고 그, 쉽지 않았죠. 집에 갖고 가셨었어요? 예, 갖고 간 적도 있어요. 아, 왜냐면 연습을 못 하니까. 칠연 없으니까. 연습을 못 하니까. 아,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감회가 새롭네요. 네, 감회가 새롭죠. 근데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5년이나 됐어요? 그러니까요, 5년 됐어요. 그래서 제가 7년을 갖고 가기 너무 귀찮잖아요. 뭐 저 받아가는 거 진짜 싫어하잖아요. 그래갖고 아 됐다고 처음에만 한번 가져간 다음에 그 다음에 7년 나오면 연습을 해야 되는데 네. 가져가기 너무 귀찮으니까 집에 가서 6현을 놓고 7년을 그냥 공중에다 쳤어. 독하다, 독하다. 아, 그러니까 상상하는 에어기타로, 거. 에어기타로 하면서 그냥 시뮬레이션만 하고 너무 가져가기가 귀찮으니까 아, 그렇게 했습니다. 대단하다, 진짜 대단해. 대단하게 독하다, 귀찮아가지고 네. 저처럼 귀찮을 거면 지독하게 귀찮아야죠. 우리 대표이사랑 이누아의 격돌이다 격돌.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가져가게 하려는 자, 어떻게든 안 가져가게 하려는 자. 그렇습니다. 격돌이. 재밌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2022년 5년 만에 은총 씨와 함께 처음으로 하는 매트 히피 시그니처 에피폰의 레스폴 커스텀 오리진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보니 색상하고 본 화이트. 네. 뼈 하얀. 거랑 이게 어. 본 화이트인가요? 뼈 하양, 골백, 골백색, 네, 골백색, 네, 골백색, 백골부대 기타, 그렇습니다. 네. 백골 좋습니다. 네. 이게 예전에는 원래는 EMG였는데 아, 피시맨 그렇죠. 플루언스로 바뀌었습니다. 피시맨 플루언스가 상당히 메탈, 하드락 메탈이 되게 특화된 픽업이라 사실 처음에는 피시맨에서 무슨 뭐 이런 류의 사운드가 잘 날까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쿠스틱이 자꾸 떠오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생각보다 너무 좋아갖고 저희가 피시맨의 재발견이라는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 PA도 피시맨 아니에요? 네, 우리 오. 피시맨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피시맨이 생각보다 빡센 사운드, 메탈 사운드 진짜 잘 만들어요. 네. 어부가 뭐 그렇게 빡세? 어부가 뭐 네, 쌍끌이로 막 그냥 다 조진 거야 그냥. 저거 아니야? 전기 낚시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니야? 쏘가리 막. 옛날에는 진짜 우리 어렸을 때는 쏘가리. 좀 아저씨들 가면은 배터리 들고 다니는 아저씨들 있었어 가게. 머구리 딱 쓰고. 오지마 오지마. 이러면서 막 장아 쏘가리 배운탕 먹고 싶다. 이렇게 지직 하면은 그거 다 쓸처럼. 다 쓸어가고 그랬었는데 그 다 천연기념물인데 아 그러니까요 이젠 그럼 안 되죠 전기 낚시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저것도 있었어요 그 오한마 낚시라고 아 어려운 그 저 돌 치는 거 돌 치는 거 그 기절해서 올라오는 거 맞아 오한마 낚시 진짜 자연 파괴적인 낚시법이 정말 많았네요 맞습니다.
야, 그럼 물에 도감 푼게 어디야, 진짜. 아, 독도 풀어요. 그거 수통에 달려 있는 정수제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더러운 물도 마실 수 있어요, 좀. 그러니까 좀그 군용인데 예. 그걸 뭐 그거 한한병 까갖고 이렇게 물에다 놓으면 예, 다또다 푼대. 떠오르고. 야, 그럼 근데 정말. 그 물고기 그거 먹을 수 있나요, 그러면? 그냥 먹는 거죠, 뭐. 아, 정말 자연 파괴적이고 진짜 본인 본인 파괴적인 거. 파괴적이고 그냥 그렇습니다. 무식의 극치죠, 그 그거는 지금. 진짜 미개했던 시절이에요, 지금 미개네. 생각해 보면은. 아니 낚시라자 가라는데 오한마리 들고 가. 아, 때릴 들고 가고 오한마리 들고 아니, 가. 어디로 가시는데 뭐. 좋습니다. 절연복을 왜 입어 낚시라는 자, 이거 네, 바로 보겠습니다. 네. 150만 3천원이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전장 101cm, 무게는 3.72kg, 두께는 48에 조감은 정도? 52 예. 정도 나옵니다. 12프레트틀레 78mm고요. 탑은 메이플이 올라가 있는데 뭐 골백이라 보이진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바디가 마호가니 글로스 피니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넥은 슬림 넥에 역시 마호가니 사용이 되어 네. 여기 있는 걸로 컨투어 처리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저 오토그래프가 있는데 저 한글 아니에요? 한글? 그러니까 제야 제마 뭐 이렇게 뭐라고 제마? 제마 뭐 이렇게 아, 써놓은 거 아니야? 제마구나. 네. 제마. 한글로 마치 써놓은 것 같은. 이게 네. 뭘까요? 헤드머신에는 글로벌 락킹, 맞아. 로터매틱, 네, 튤립 버튼이 장착이 오, 되어 이뻐요. 있습니다. 금장이고요. 네. 앞으로 돌아와서 서스테인 너트는 그라프텍의 서스테인 서스테인. 금장하자마자 금장하자마자. 내가 서스테인을 말해. 진짜 너무 어이가 없네. 야, 이걸 보자마자 머릿속에서 서스테인 서스테인이 생각했다는 거 아니야? 미치겠다. 진짜 너무 어이가 없네 이거. 아, 불쾌해. 금장 서스테인. 내가 금장 서스테인에 절여졌어. 아, 이 너무 금서. 아, 수치스럽다 진짜. 아, 아, 좋아요. 최악이야 진짜. 좋은 모습이에요. 그라프텍 너트 네. 43mm고요. 지판 에보니,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은 629mm, 프렛은 22 미디엄 점퍼 프렛입니다. 이게 매트 히피의 약간 저기 이걸 가져온 건것 같은데 MKH가 미들네임이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아마 뭐, 그건 것 네, 같아요. 그렇죠. 피시맨 미들네임이 플루언스인데 약간 협업을 한것 그렇죠. 같은 네. 흔적이 네임에 보입니다. 그리고 웃긴 게, 아, 웃기다기보다 특이한 게, 넥 픽업에는 알리코고 브릿지에는 세라믹이라 보통 이런 조합으로 많이는 안 안 하잖아요. 알리코랑 세라믹을 이제 같은 픽업인데 쌍으로 하는구나. 쓰는 거는 많지 않은데 오늘 알리코 세라믹이 섞여 있습니다. 투 볼륨, 투톤 그리고 전부 다 푸시 풀이 예. 가능합니다. 볼륨은 볼륨에서는 이제 코일 스플릿이 되고요. 예. 톤에서는 픽업 보이싱 예, 그러니까 체인지가 모던 됩니다. 보이싱하고 클래식 보이싱 두개 네, 있었죠. 그렇습니다. 피시맨이 자랑하는 보이싱 픽. 그렇습니다. 네, 은총 씨는 보이싱. 싫어하고 피시맨은 네. 자랑하죠. 네, 브릿지는 에피폰 락톤 튜너매틱 스탑바 테일피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저 자랑을 사운드도 픽업 하나당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조합해서 들어보죠, 뭐. 자랑을 적당히 해야 될 네. 텐데. 에피폰이 되게 시원하게 사운드가 뽑혔네요.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빼면? 아, 보이싱은 좀 다르네요. 네. 자, 이래서 에피폰 쓰는 가운데 거야. 맞춰 가지고 앞 픽업을 들어보겠습니다. 스플릿. 보이스 원, 보이스 투. 조금 차이 나는데 그 차이가 있긴 뭐, 있어요. 맞습니다. 가운데 놓고 좀 마음에 드는 걸로 한번. 두 개 다 스플릿 해볼까요? 위만 스플릿. 만 앞에 것만 바꿔. 거꾸로. 스플릿 거꾸로. 야. 이게 극단적인 바뀜은 네. 없고요. 스플릿이 제일 많이 네, 바뀌고. 조금 뭐좀 자연스러운 피시맨의 그런 그 클린 톤의 디테일 예, 약간 그런 것들이 좀 고구마 좀 살아나는 차이나는 느낌 예. 좀 있어요. 네. 마샬로 복습해 보시면
네, 보이스 투 코일 스플릿 보이스 투. 오우 좋네요. 앞 프론트 계속 치죠. 코일 스플릿 보이스 투 보이스 투에서 코일 스플릿. 센터에서 두 개 다 코일 스프링. 아 선생님 도와주시니까 이렇게 편하네요. 둘 다 다 보이스 투. 선생님. 앞 프론트만 집어넣고 뒤에만. 어우 좋네요. 프론트 프론트. 역방향 요거만 빼고 이렇게 넣고. 뭐 이 정도면 다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통신 장비 그 기계 네. 기기 점검하시는 기사님. 네. 자 아, 말해볼게요. 네. 자 이 채널 네. 이 채널 잘 들리죠? 어 그러니까 소리가 예뻐. 하지만 이 기타는 이런 용도의 그게 기타가 아니죠. 굉장합니다. 대단하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기타 무섭냐. 아. 마샬 게임.
플러스 잘 들어봤습니다. 시원시원하네요. 네. 지금 뭐 피시맨 플러스 사운드를 잘 모니터해 봤는데요. 이게 아까 저희가 미들네임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매튜 키치 히피네요. 그래서 매튜 키치 히피. 네, 그래서 매 히피가 되고. 네, 그래서 MKH. 네. 마치 한국인 이름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민경훈. 민경훈. 뭐 네, 민경훈. 네, 플루언스. 민국현. 민국현. 그렇죠. 네. 좋아요. 문국현 있죠. 문국현. 문국현. 민국현이 아니라 문국현. 문국현, 민경훈. 네. 그렇죠. 선생님은 지금 뭐 마샬? 마시도 있어요. 아, 마시가 있다고요? 네, 그렇죠. 것까지. 마경호. 아, 그렇게요. 마경호 맞아. 멋있다. 아, 마경호 멋있네. 네. 네. 또 이상한 거에 집착하고 있죠. 이게 한글 맞아, 그럼. 아, 제마. 진짜 제마라고 써있네. 네. 마강현. 마강현. 네. 약간 뭐 무협지에 나올 것 같다. 네, 아, 마강현. 강건마. 강건마 그런 느낌. 아, 좋아요. 한비광 이런 느낌. 네. 그만. 자, 네, 여기까지. 그러면 은총 씨 멋진 시연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부터 한 줄 평드릴게요. 보통 뭐 팬더나 깁슨 보면은 뭐 목재 5, 픽업 5 해갖고 이렇게 5대 5로 나누는데 요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픽업 8 나무 2 해서 픽팔 라이. 픽팔 라이. 강력하네요. 픽팔 라이. 예. 픽업 8이 너무 세요. 네. 네, 저도 약간 비슷한 건데 한 줄 평드렸습니다. 픽업 전부 다 넣었다. 네. 아, 픽업 전부 다 넣었다. 알겠습니다. 네. 에피폰 쓰는 이유 알겠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 code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7,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78이고요. 높다. 은총 씨는 사운드 29, 가성비 19,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81점. 저는 사운드 27, 가성비 17,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7에 평균 점수 78.67. 생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네. 에피폰이 뭐 이 정도 점수까지 잘 받는 경우가 뭐 많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은 일단 사운드 가성비가 둘 다 잘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 영역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조합의 수가 워낙 많으니까 네. 이 중에서 쓸만한 거 한 몇 개 걸리겠죠. 맞아요. 아까 선생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냥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전기 장비 점검 하듯이 하다 보면은 뭐 하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거죠. 이 150만 원 주고 맞아. 거기에서 경우의 수를 많이 찾을 수 있다는 게 이제 유저들한테는 반가운 일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별로 반갑진 않은데.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점수를 그렇게 준 거거든요. 네. 그리고 세라믹하고 알리코하고 섞인 픽업 그것도 되게 드물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이거 했을 때 네, 재미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기존에 있었던 뭐 레스폴들이 70점대 이제 초중반 정도였는데 그래도 점수 78.67로 확 끌어올려줬고요. 다음번에도 또 이렇게 새롭게 잘 개량된 에피폰의 모델들 준비되는 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길고 길었던 저희끼리 정한 픽업 사과가 끝났습니다. 네, 아, 네 그러네요. 네, 여러분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 됩니다. 기어 타임스. 예, 수고하셨습니다.